길이 이렇게 약간 이거 오르막길이야. 그래서 그런 건안 틀리지. 여기 위를 풀어줄까요? 아래를 풀어줄까요? 아래 아, 통일통이야. 아래를 아래를. 모르겠어요. 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위로 풀어줄까 아래로 풀어줄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알려줘야지. 그 기준이 뭐예요?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 아이 선생님 무슨 하라는 대로야. 자, 이게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받는 부분과 그림자 진 부분은 이렇게 딱 각이죠. 이렇게 아, 경계선이 경계선이 확실히죠. 선명하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으로 이렇게 흐려지겠죠. 잘했어요. 이해는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아래쪽을 풀어줘야 되는 풀어주라고. 아래쪽은 풀어주고 자, 그림자를 사람한테 준다 하면은 이 발에부터 발에서 그림자가 시작되죠. 발끝에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명하게 들어가. 그리고 끝에서는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원리. 노란색을 섞은 거예요? 황토색 노란색 같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안 풀어줘도 돼요. 이게 이런 것만 부분 부분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눈 그릴 때는 펜선을 최대한 조금 쓰고 이런 채색을 하는데 이제 흰색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을 이렇게 그림자를 많이 넣어주는 대신에 깔끔하게 넣어줘야 돼. 그래서 시작 부분을 깔끔하게 하고 이제 이게 풀어주는 부분 딱 해서 붙잡기만 거칠면 좀안 되겠지. 이런 부분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 이런데 선을 너무 진하게 그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길이 돌아가는 이 라인이 있는데 뭐차 바퀴 자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음영으로 이렇게 처리해줘야지 펜선으로 이렇게 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 같아요, 마을이? 핀란드가 이런 집이래요? 목조로도 지더라고요, 목조로. 양수리. 양수리. 아니, 근데 여기 산이, 산이 거의 평지야. 그렇잖아. 양수리는 핀란드 산이 아니에요. 없지 않아? 이게 없어. 산림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래요? 선생님 집 앞인 것 같아요. 목재, 거기는 목재잖아, 목재. 일본이에요? 핀란드 통나무. 통나무 유명하지. 통나무지, 통나무. 통나무집 핀란드에 있으니까. 저 몰라서. 나 이거 다운 받아갖고 그냥 찾아보지도 않았어. 아, 이거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 다른 게. 됐어. 다음에는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몰라 뒷모습이라 아니 그런 것 같아 뒷모습이라 근데 남자가 이렇게 체형이 털 있는 옷을 무스탕 입었다는 건 외국이라는 거지 외국이었지 우리나라는 이런 집 없잖아
그래도 산이 높지. 네, 우리나라 이런 집 없어. 우리나라를 아니고 여기다 색깔을 대주자. 빨간색? 빨간색? 브라운. 빨간색 좋아하시잖아. 파란색. 여기다 빨간색 나 옛날 사진 같아, 그쵸? 그리고 이걸 하자. 진한 색을 만들어서 나무 집을 칠해줄게요. 엄청 큰 게야. 시대지 않아서 엄청 큰 게야. 사람에 비해서. 여기 칠하실 분 계세요? 여기 칠해 보실 분. 어디요? 이 벽. 목조요? 안 칠해도 돼. 네, 안 보여서. 이끗이끗 보이는 부분을 남기지 말고 다 칠해. 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 칠해요? 아, 여기에 벽에? 그렇지, 눈이 붙을 수도 있죠. 흩날리다. 근데 그걸 잘 표현했는데 잘못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이게 뭐야? 산이 낮아가서 강도 있고. 이렇게 얘를 어둡게 지어야 돼. 그래야 눈이 하얗게 보여. 자, 멀리도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꽂고 눌러주세요. 자잘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브라운색을 조금 더 색을 밝은 색을 해도 되겠다. 멀리 있는 애들은 조금 흰색이라도 조금 어둡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붕에 눈 사이즈 나타내줘야 돼. 이거 눈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탁 흐트려 놓으면은 이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넓게 나타내준 부분에는 아예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큰 터치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잘자잘한 토지, 넓은 공간. 여기까지 최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모아질 때 모아지고 이게 풀어질 때 풀어지고 이런 느낌으로 재생을 해주세요.